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롤리 윙클라에 대한 것입니다. 롤리 윙클라는 시합 전부터 많은 팬분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시합 전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봤을 때는 롤리 윙클라가 무엇인가를 저지를 것만 같죠.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롤리 윙클라는 많은 팬들을 실망시키는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롤리 윙클라는 막상 중요한 쇼인 올림피아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 이후에 열리는 쇼에서 대부분 훌륭한 모습들을 가져오는데요. 국내 팬분들은 롤리 윙클라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모의고사는 잘 보고 수능을 망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예시들을 한번 쭉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7년도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입니다. 2% 부족한 롤리 윙클라가 받은 순위는 6위였는데요. 윌리엄 보나기나 넥서 잭슨에게 빌려서 6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롤리 윙클라는 이어지는 올림피아 애프터쇼인 프라하 프로에서 엄청난 반전을 기록하는데요. 바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했던 윌리엄 보나가 넥서 잭슨을 제치고 1위를 당당히 기록한 것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때보다 수분을 더 걷어내고 적은 체중으로 무대에 올라선 롤리 윙클라의 모습은 오히려 컨디셔닝이 더 살아서 그런지 사이즈가 전혀 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5 선수들에게 밀려 겉돌던 롤리 윙클라가 반전을 도모하는 모습에 많은 팬분들이 컨디셔닝을 갖춘 롤리 윙클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궁무진한 롤리 윙클라의 가능성이 많은 롤리 윙클라의 팬들에게는 희망 고문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현상들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라는 메인쇼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보디빌딩 팬분들인 여러분들도 보디빌딩 전문가들도 롤리 윙클라가 이미 엄청난 양의 사이즈를 갖춘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롤리 윙클라는 언제나 중요한 무대에서 2% 부족한 컨디셔닝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감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것이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일주일이 지난 아놀드 클래식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롤리 윙클라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롤리 윙클라의 컨디셔닝은 훌륭하였습니다. 그의 코치의 말에 따르면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때보다 일주일 사이에 7kg가량을 더 덜어낸 롤리 윙클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7kg이 근육이 아니라 수분이었기에 롤리 윙클라의 사이즈가 전혀 작아보지 않고 오히려 뚜렷한 근육의 선명도 때문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롤리 윙클라는 또 한 번의 이변을 일으키면서 넥서 잭슨과 윌리엄 보낙을 이기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2018년도 시즌 미스터 올림피아 3위까지 했던 롤리 윙클라의 상승세는 2019년도 들어서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좌측의 모습은 롤리 윙클라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때의 모습입니다. 우측은 그 이후의 쇼인 야마모토 프로컵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이죠. 한눈에 봐도 한 주 사이에 롤리 윙클라는 훨씬 더 월등한 컨디셔닝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롤리 윙클라가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미스터 올림피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분리도가 희미한 롤리 윙클라의 모습에 많은 팬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감을 안겨줬던 롤리 윙클라지만 한 주가 지난 뒤에 야마모토 프로컵에서 보인 모습은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간에서는 우측의 야마모토 프로컵에서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이라면은 미스터 올림피아를 노려봤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롤리 윙클라가 가진 포텐셜은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팬들이 원하는 것은 롤리 윙클라가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쇼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100%의 모습을 가져와 한 번쯤은 메인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트포이가 가져온 세 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롤리 윙클라가 만약에 주요한 경기에서 이처럼 100%의 모습을 가져왔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나이도 77년생으로 어느덧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2020년도에는 롤리 윙클라가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던 피리스와 숀로든이 복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롤리 윙클라가 미스터 올림피아는 아니더라도 아놀드 클래식 메인 쇼만이라도 앞으로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